그래서 그런지 자신 있는 당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비껴치기. 네, 좋습니다. 이 공으로 마르티네스 선수 2세트 첫 득점. 이번 대회 하이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. 14점을 두 경기 연속 쳤고 한 경기에 두 자릿수 하이런을 세 번을 기록했고 언제 또 그렇게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. 네, 아래쪽까지 5 쿠션인데요. 네, 좋습니다. 맞고 살짝 빠져나오는 득점. 비껴치기 아주 정확하죠. 네. 3연속 득점. 다음 공이 대각선 일자 형태군요. 그래도 쳐볼만한 대각선 공이 있는가 하면 답 없는 공도 있을 텐데 지금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? 자, 지금 이제 크게 비껴치기를 크게 돌리죠. 와. 와. 자, 멋지게 칩니다. 네. 저 기울기에서 저 속도로 완벽한 두께가 나오네요. 네. 이야, 정말 놀랍습니다. 이 공을 치는 걸 본 모두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공이군요. 자, 기스 잘 빠졌고. 네, 억제가 잘 됐어요. 네, 득점. 이번 세트 뒤늦은 득점이긴 했지만 득점 되자마자 또 5점짜리 장타 뽑고 있는 마르티네스. 살짝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일목조과의 기울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의 두껍지 않고 조금 얇은 두께로 나가는 이런 공들을 좀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. 네. 조금의 차이도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아, 벌써 길어지죠? 네. 네. 차이가 많아요. 그 조심스러움이 마르티네 선수를 너무 불편하게 했나 봐요. 5점 치고 옆돌리기 실패하면서 스코어는 5대4로 뒤집어졌습니다.